1번. 영화 제목 사초인. 영화 제목 나왔네. 사초인. 아니 그 사초인. 투이 선수. 투이 선수. 또 좋아해. 또 좋아. 인터뷰 좋아해. 인터뷰 너무 좋아해요. 팩트미냐? 질문 올 때마다.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제 은정이 언니가 테이크를 할지 고민한 순간 감독님이서 어머 은정이 어떡해 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 그러셨어요? 되게 강하신 것처럼 하시네. 저희 하면서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무표정 한 얼굴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그 얼굴에서 이미 약간 은정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여서 초이한테 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에이. 어떡하노? 어머머머 어떡하냐? 우리 진짜 인터뷰를 위해서 이거지. 아, 초이 씨 둘이 쓰다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 나 초이야 됐다. 우리 사실은 김용미 선수하고 김경혜 선수가 서로 이제 자매시고 우리 또 김은정 선수하고 김용미 선수하고 또 친구시고 저희 컬링장이 의성에 그 건립이 되고 저희가 체육 시간에 이제 방과후 팀으로 있다라는 걸 알고 체육 선생님께 제가 컬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체육 선생님께서 그러면 한 명을 더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종이 그 뭐지 수업 시작하는 종이 쳤어요. 그래서 애들 막 이제 앉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용미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사선 쪽에. 용미 할래? 컬링 할래? 이러니까 용미가 우와 대박!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그만기대로 이제 시작하는 분들. 네, 일단 그때 언니들이 작은 그 대회 같은 네, 그걸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뭐가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갖다 달라 이런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여고 체육 선생님께서 너희도 하고 싶으면 친구 데리고 오면은 그러니까 절대 혼자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제 예. 그 다음 날 학교 가가지고 칠판에 다 적었어요. 컬링 할 사람 이렇게 적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손예이가 한다 해가지고 같이 그때 당시에 예. 그 모았던 체육 선생님이 저희 삼촌이세요. 아, 야 이야기가 와. 그러니까 이게.